인천시에 이어 중구도 별도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자유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곳은 100년 전 한성 임시정부 대표자 회의를 집결지었던 곳인데요. 기념식 현장을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1919년 4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독립투사들이 모인 중구의 만국공원. 이들은 태극기를 만들어 나눠 가진 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을 발표합니다. 이어서 한성정부 수립 계획도 발표합니다. 4월 23일 한성 총각에 모여 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대한공화국의 정부 수립을 만천하에 구할 것입니다. 한성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3도 대표자 회의 집결지였던 옛 만국공원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홍인성 구청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넋을 기리며 백범과 인연이 있는 중구에 독립운동 컨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을 기념할 수 있는 역사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여 과거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기억하며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의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곳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기념식에선 중구에 거주하는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백범일지 독후감, 대장 김창수 영화 감상문 쓰기 대회 수상자의 낭독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행사장엔 김구 닮은 꼴 찾기 대회, 포토존 운영, 의상 체험 부스, 독립운동 관련 사진전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의상 입고 있습니다. 좀 즐거운 분위기로라도 이제 100주년 기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정말 좋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이런 날좀 기념하셨으면 좋겠다고. 중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과 연계해 오는 14일까지 자유공원 벚꽃 축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